박정식 대표님이 또 오늘 시장을 요약한 한마디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1분기 영업이익 5조 이상 기대한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뒤에 약간 힌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자동차 공장 라인이 보이는데. 자, 어떤 자동차 관련 종목에 어떤 기업의 이런 실적이 이렇게 좋을까요? 네,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현대차, 기아. 예, 이미 이제 지난 1월, 2023년 1월부터 이 자동차 네. 섹터의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불어오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마찬가지로 지난 1월부터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1분기 실적 전망치 그리고 실제 실적까지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분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5조 4,936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17.15% 증가될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2조 6,638억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전년 대비 38.1%나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이제 이런 비슷한 실적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두 회사가 영업이익을 합칠 경우 4조 8,293억 원인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조 원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조 5천억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둘 다 합쳐서 5조 원을 넘길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부터 이 자동차 섹터 쪽에 강력한 수급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오늘 이제 이러한 자동차 섹터 종목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 이 두 종목, 두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5조가 넘게 나올지, 굉장한 실적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이 현대차와 기아도 작년 연말까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연초부터 어느 정도 이제 정상권으로 회복되는 모습인데, 자, 그럼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 이 대형주들을 볼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그래서 일단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잘 끌고 가도 될 것 같고 네네. 저는 이제 다른 종목을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현대위아라는 종목인데요. 현대위아. 네, 일단 현대자동차 계열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죠. 엔진 모듈 그리고 등속 조인트, 변속기, 터보차저, 다양한 소제품 제작까지 안 만드는 부품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이제 등속 조인트 제품에 있어서는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샤시 모듈 등 다양한 여러 자동차 부품들도 상위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현대 기아차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 뭐 기계 산업, 공작 기계 사업, 즉 스마트 팩토리 R&A 사업까지도 다양한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이제 뭐 방산, 항공기 부품까지도 다양하게 진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사업으로는 일단 이렇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 로봇 물류 사업, 거기다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 다양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슈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수급이 몰리면서 네. 한 1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자본총계가 3조 3천억 원입니다. 즉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력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현대 기아차의 성장과 맞물려서 이 현대위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성장이 동반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현대위아의 시세 분출을 좀 잘 보시고 매수 접근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강력한 상승력으로 첫 번째 저항 라인인 6만 4천 원 정도를 터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대로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살짝 조정을 받는다면 한 6만 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7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 위아도 현
현대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12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위아 역시 현대차 기아와 함께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동반 상승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볼까요, 대표님? 네, 바로 이제 유니테크노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요. 이제 이 회사는 전기차 쪽에 좀 특화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셀 케이스 및 이 차량용 윈도우 와이퍼용 모터 부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ABS용 모터 부품까지도 만들어서 특히 이제 이 모터 부품 쪽에 상당히 조금 이제 치중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섹터가 상당히 좀 더 부각을 받고 또 이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더 이제 늘어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런 유니테크노 같은 종목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요 고객사도 핫합니다. 삼성 SDI, S&T 모티브, 델파이 파워레인 등 즉 이 배터리와 특히 이제 전기차 쪽에 좀 특화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전기차랑 이렇게 강력하게 엮여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략 8%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연의 자본총계 1,170억 대비 시가총액 1,186억 원으로 이제서야 적정 주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리미엄이 더 붙어간다면 충분히 더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기울여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만약에 잘 나타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한 5천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6천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 쪽에 유니테크노를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 현대차 기아의 좋은 실적, 자동차 섹터의 전반적인 시장의 개선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키워드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저희가 공유해드렸죠. 하창원 본부장님은 자동차 관련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현대공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현대공업.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시끄럽게 좀 주가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뭐 현대차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인데 이번에 좀 좋은 이슈가 나왔죠. 현대차 미국 전기차 시트 공급 업체인 현대 트랜시스의 6년 동안 약 750만 달러의 고부가 시트 부품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주가의 상승력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뭐 저는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미국 진출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레퍼런스로 해서도 보다 더 좀 공격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공장에 대한 계약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 내장재 생산을 좀 본격화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이 펼쳐져 있고 또 현대 공장과 굉장히 좀 근처에 있는 상황이어서 뭐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연간 약 30만 대 정도로 하반기 가동 목표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이벤트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이런 이 공장 인수에 따른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원활한 이제 좀 진출이 가능하겠죠.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6년 동안 아이오닉 5와 이제 7의 암레스트, 뭐 레그레스트 이런 것들을 좀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향후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선택을 해봤고 최근에 5일선 따라서 약간의 조금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전에 전고점 라인 부분과 이제 매물대 라인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추세적으로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추세적인 상승 기조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니 현재 가격대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9,500원에서 만 원 요 사이를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만 원대 부분에서 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서 한번 정도는 좀 수익화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